네, 반격 좋습니다. 아. 7대 5. 이용 선수가 전 이닝에 옆돌리기를 지금 좋은 걸 한번 놓치고 3점을 맞았는데 여기서 또 반격 없이 그냥 지나가면 네, 뭐 좋을 건 전혀 없죠. 그렇죠. 따라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네. 바로 또 난군데요.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키스 잘 빠졌어요 일단. 자, 흰 공 계속 잘 가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잘 쳤어요. 네, 굿샷입니다. 네, 어려운 샷을 해결해내네요. 8대 5 계속해서 격차를 벌립니다. 아, 두께도 좋았고 당점 조절, 스트로크 모든 조합이 아주 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원뱅크를 또 용감하게 노리죠. 지금 원뱅크 말고는 또 다른 해법은 확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굿샷이에요. 네, 이영호 네. 선수 이제 크게 달아날 수 있습니다. 10대 5. 여기서 뭐 당점 두께 이런 것도 다 맞춰놔야 되지만 결국은 속도로 마지막 각도를 완성시켜야 되거든요. 과감한 스트로크 좋았습니다. 이 형 선수. 네, 아주 자신감 있게 득점 성공했고요. 네, 다시 걸어치기 지금 시도할 것 같은데 약간만 빠르게 치면 좋아요. 아, 오, 정말 네. 거침없네요. 와, 진짜 12대 5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걸어치기를 오히려 이영훈 선수가 참 더 다른 선수보다 유리할 것 같아요. 워낙에 큐 끝에 이 가속도가 자연스럽게 실리기 때문에 각을 만들어내는데 키우는 데는 이영훈 선수가 유리하죠. 네, 1세트는 쿠드롱 선수가 가져갔지만 이영훈 선수가 2세트에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회전을 안 주고 걸어치는 방법도 있죠. 전향은 지금 걸어치는 두께 같은데요. 짧게 잘 노렸죠. 네, 네. 이영훈 선수의 득점. 다시 이영훈 선수가 리드를 합니다. 9대 8. 비껴치기도 지금은 노란 공이 또 그대로 반대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골치 아팠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회전 없이 걸어쳐서 짧게 이영훈 선수 아주 잘 맞췄습니다. 조금은 네,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네, 그런 점수예요. 다시 한번 뱅크샷으로 기세를 이어가겠다. 3뱅크. 네, 굿샷입니다. 네. 연속 뱅크샷. 11대 8. 이제 석점 차. 네, 이영훈 선수의 노림수가 지금 한번 통했네요. 아, 지금 쿠드롱 선수가 흔들리는 동안 이영훈 선수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대회전으로 갈 수 있죠, 지금. 옆돌리기. 빨간 공이 빨간 공보다 빨라야죠. 자, 키스 피했고요. 네. 자, 이제 12대 8. 이영훈 선수가 조금 흐름을 타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9이닝입니다. 네, 이번에 3세트를 가져오게 된다면 쿠드롱 선수 좀 압박감이 있겠어요. 네, 압박감이 좀 심해지겠죠. 자, 두 선수가 전에 만났을 때는 이영훈 선수가 3대 1로 패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뒤돌리기. 아, 힘있게 잘 밀어붙입니다. 네, 좋습니다. 13대 8. 이제 이번 세트 두 점을 남겨두고 있는 이영훈. 지금 뭐 이영훈 선수가 가장 그러고 싶겠지만 이영훈 선수 지금 여기서 또 점수를 남겨놓으면 곤란해요. 네, 침착한 집중이 필요하죠. 네. 자, 9이닝에 6득점. 뒤돌리기. 네, 네. 이영훈 선수 잘 칩니다.
정확합니다.